아길라 거 프리앰프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타임스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지난 시간에 갑작스럽게 인사를 하게 돼서 네. 혼자 빵 터지고 그래요. 아, 너무 갑작스럽게 인사하게 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길라 프리앰프 앰프 헤드 했었죠. 네. 앰프 헤드 톤에만 350와트짜리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스피커 아웃풋하고 다이렉트 아웃풋을 나눠서 해드렸어요. 그게 가격대가 90만 원이었는데 이번 시간에 해볼 건 아길라의 베이스 이펙터 프리앰프 기능을 동시에 하는 다이렉트 박스 토네머.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토네머의 질감은 굉장히 마음에 들었는데 나한테 그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보다도 크기가 더큰것 같은 그 정도의 앰프 헤드는 조금 오바다. 부담스럽다 네. 그러신 이렇게 분들은 생각이 드신다면은 이렇게 다이렉트 박스 형태로 가져가셔도 네, 가능할 좋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앰프 뭐 헤드에 올려놓느냐, 스피커 올려놓느냐, 그냥 이게 뭐 전면부에 뭐 버튼이 달렸냐 이런 건 사실은 하고 있는 역할은 같은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도 저 스피커가 있잖아요. 이 스피커 위에 이 상태로 연결된 거 그냥 이렇게 올려놓는 게 앰프 헤드인 거예요. 펼쳐놓으면 이제 네, 그렇죠. 헤드가 되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세워놓으면은 앰프 헤드다 이러면 헤드인 거고 이렇게 한 다음에 다이렉트로 물려갖고 절로 넣는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다이렉트 박스다 뭐 이렇게 그죠. 뭐 어디에 이제 좀 최적화되어 있느냐 이런 거의 문제지. 어쨌든 뭐 프리앰프의 기능과 다이렉트 박스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뭐 앰프에다 올려놓으면 앰프헤드가 되기도 하는 그런 아길라의 어떤 좀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앰프헤드 토네머보다는 약간 좀 다운그레이드된 형태의 좀 저렴하게 아길라의 기능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펙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토네머 아길라 이거 승채 씨가 예전에 사용을 하셨던 적이 있죠? 네, 저희 그 처음 나오자마자 거의 네. 썼는데 저는 그때는 이제 저기 빈티지 팬더에다가 연결을 네, 올드 하셔가지고 팬더에다가 네. 물려서 이렇게 사용했었죠. 그러니까 패시브 악기에 훨씬 더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죠. 네. 지금 오늘은 뭐 액티브 악기에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뭐 전체적인 톤 모니터에 좀 집중을 해서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길라 이 토네모 위에 보시면은 그 지난 시간에 했던 앰프헤드하고 거의 그 노브 구성도 비슷해요. 흡사하겠죠. 네. 네. 그죠. 뭐 여기 옵션 차이겠죠. 네. 이게 게인 있고요. 그리고 미들 프리퀀시 레벨 따로 참 있어서 아길라는 이게 좋은 것 네, 같아요. 미들 프리퀀시 프리퀀 예, 레벨. 그게 네.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 네, 그다음에 뭐 트래블 베이스 해갖고 이렇게 3밴드 이퀄라이저에 미들의 같아요. 레인지 조정하실 수 있는 이렇게 이퀄라이저부에 4개의 노브가 있고요. 게인 있고 마스터가 있고. 그 이제 앰프헤드랑 비교를 해보면은 저기가 없네. 드라이브가 따로 없네요. 그죠. 이게 네. 여기 AG 이게 AG인가요? 네, AGS. 인게이지랑 AGS. 네, 그게 아마 이제 드라이브 성향을 갖고 있는 걸로. 네. AGS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겁니다. 빈티지 보이스 사운드를 창조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게인 컨트롤의 위치에 따라서 EQ를 유기적으로 변화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게인이 낮을수록 EQ는 좀더 평탄해지고요. 게인이 높아질수록 베이스가 단단해지고 트레블이 좀 부드러워지는 좀 유기적인 그런 톤 메이커로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사용을 하실 때뭐 일단 게인을 넣으면은 이거를 껐다 켰다 하시면서 그 톤의 성향을 보시는 것도 이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기본 톤에서부터 모니터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노브 구성은 프리앰프하고 비슷하고요. 앰프헤드하고 비슷하고 밑에 인게이지하고 AGS가 있는데 이 인게이지가 활성화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안 물려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냥 여기 회로입니다. 회로 일부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게요 네. 되게 좋은 게 노이즈가 되게 많이 주네요. 네. 네, 노이즈가 많이 노이즈가 네, 네 악기 그렇습니다. 노이즈가 많이 주네요. 인게이지를 누르기 전에는 그냥 바이패스기 때문에 연주해 볼게요. 그냥 바이패스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 먹어요. 마스터랑 게인도 안 먹습니다. 뭐 트래블 뭐 미들 당연히 안 먹고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인게이지를 켜게 되면은 드디어 프리 앰프로서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어우 네 트래블을 넣어볼게요. 완전 그러니까 미들 로우 올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개 중에 트레블하고 베이스도 안 먹는 편은 아닙니다만 미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이거 미들 쓰기엔
원래 패시브 악기에는 미들이 네. 없어서 그 네. 알맹이 내기가 조금 그렇죠. 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들이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예, 게 그런 게 아닌가. 아닌가. 미들이 굉장히 민감하네요. 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게인을 좀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AGS를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요거는 AGS는 이제 게인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인이 올라갈 때좀더 베이스가 풍성해지고 하이가 부드러워지는 게 있고요. 내려가면 좀 평탄해지고요. 그래서 AGS를 이렇게 켜 놓으시고 게인 노브를 돌려서 적절한 드라이브 레벨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도 이게 괜찮네요. AGS. AGS가 그러니까 뭐의 약자냐면은 뭐라 그러겠죠. 네, 약자인데. 뭐라 그러더라고요. 예, 약자인데 뭐라 그러겠죠. 어댑티브 게인 쉐이핑.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게인을 만지면서 EQ를 전체적으로 자동으로 연동돼서 활성화시켜주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GS 끄고요. 그냥 바로 기본 톤에 충실하게 이렇게 사용을 하시고요. 네, 이게 지금 스피커로 했을 때의 톤이었고, 이번에는 다이렉트 박스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다이렉트 박스로 모니터를 해 보겠습니다. 네, 다이렉트 박스에 스트링을 넣어볼게요. 네, 이번에는 베이스 올려 보겠습니다. 오, 벙벙거리네요. 네, 이번에는 역시나 무서운 미들. 조금만 올려도 빡빡 먹어요. 자, 미드 올린 상태에서 이번에 레인지 조절해 볼게요. 미드 로우고요. 미드 로우가 올라간 상태, 그리고 미드 하이가 올라간 상태, 이번에는 미드 로우가 빠진 상태, 미드 하이가 빠진 상태, 이런 식으로 톤 메이킹 하실 수 있고요. DI 상태에서 AGS 활성화 시켜 보겠습니다. 상태 슬랩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DI 해제하고 바로 스피커 상태로 슬랩 한번 더 들어볼게요. 모니터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제가 썼을 때는 소리가 많이 다른데 그래요? 그때 잘 몰랐겠죠. 네, 그때 잘 모르셨겠죠. 근데 너무, 지금 너무 어렸을 때니까 사실 이거를 바로 한 것보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가 앰프헤드를 먼저 하고 해서 좀더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가격대가 30 40 얼마인가요? 38만 원, 34만 원. 34만 원이요? 예, 34만 원인데요. 오.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 건데, 거기에 아귈라의 어떤 뭐 자랑할 만한 그런 톤의 뉘앙스라든가 레인지라든가, 그리고 아까 DI에서 봤던 그 깔끔한 사운드라든가 다양한 장점들을 잘 담아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그런 게 있어요. 90만 원짜리 그 앰프헤드 같은 경우에 이제 뭔가 그 확실하게 그 와트 수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공연 용도로 사용을 하기에도 굉장히 사용할 수 있는 폭이 넓고 레코딩에서도 그렇죠.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는 데 비해서 이거는 활용도가 이제 약간 그거보다 얘가 이제 뭐 감당할 수 있는 레인지가 조금 좁죠. 그러니까 아예 레인지가 넓다 보면 이게 돈값을 확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레인지가 좀 애매하다 보면은
여기에다 투자를 하는 게 과연 효율적일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고민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애매하게 투자했다가 본전도 못 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아길라의 매력들을 저렴한 가격에다가 저렴한 포맷으로 잘 담아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전체적으로 EQ의 그 밸런스는 헤드에 비해서는 조금 약간 다소 하이가 좀 모자란 느낌, 기본적인 그쵸, 플랫 이게 상태가. 폭이, 네, 움직이는 폭이 좀 주파수 폭이 좁은 그리고 것 미들이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민감하다는 점, 그게 좀 특징적이라고 할 근데 수가 있겠네요. 그건 되게 좋은 것 네, 그건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베이스한테 미들은 좀 많이 중요한 그렇죠. 편이라 특히 그래서 패시브 네. 악기에다 연결을 했을 때 패시브 악기에 빈 공간을 공략을 해주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쓸데없는 부분을 커트를 해주는 좋은 양념이 될것 같습니다. 생제 집부터 한줄평 드릴게요. 제안주평은요, 톤 해머 이름만큼 이렇게 뭐 강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네. 그래도 레코딩 전용의 DI를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타겟으로 해서 레코딩엔 좋을 것 같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코딩이라는 건 DI 레코딩 그죠, 전용이라고 할 이제 수가 있겠죠? 이게 라인 아웃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피커에다가 연결을 한 다음에 스피커 마이킹을 하는 거는 조금 무리가 그죠, 좀 있을 것 예. 같고요. 네. DI로 나갔을 때 레코딩하기에는 아주 좋을 것 DI로 같습니다. 다이렉트. 네. 그러니까 약간 그 중간에 인터페이스와 베이스 중간에 뭐 하나를 놓고 싶은데 그 톤에만 가격도 350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요게 그 적절한 그죠, 네, 예. 중간 지점. 그러니까 아주 중간에서 역할을 많이 해줄 수 있고요. 거기다가 미들레인지도 워낙에 넓게 미들에 특화되어 있어요. 완전 미드필더죠. 그건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한줄 평을 드리겠습니다. 중원의 지배자. 밥대 냉면. 네, 네. 밥입니다. 네, 밥이에요. 네, 당신 밥이죠. 네. 밥대 냉면. 몇대 몇. 네, 전 세계만. 네, 이렇게 해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애매한 투자가 오히려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 뭐 요런 느낌 예. 때문에 약간 좀 낮췄고요, 점수를. 저는 믿을 때문에 저 점수를 좀 알겠습니다. 네, 높였습니다. 특히 패시브 악기에 그 민감한 미들을 많이 신경 쓰셨던 그죠? 네. 분들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전략 상품이 되겠네요. 좋네요. 네, 오늘 토네모의 아길라 그 DI 박스, 토네모, 네, 네, 토네모. 다이렉트 박스 같이 보셨고요. 베이스도 시청자 한 줄평 진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회차에도 여러분들이 밑에다가 한 줄평을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그 중에서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리도록 할게요. 추첨이 아니고 선정을 통해서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확실히 그 기타에는 이만큼 한 줄평이 달리는데 베이스는 베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약간 좀 규모가 적기도 하거니와 내가 베이스도 잘 모르는데 베이스 한 줄평 다는 건 의미가 없다. 뭐 이렇게 양심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히려 한 줄평 수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좀 관심 있게 베이스 리뷰를 지켜보시고 달아주시면 오히려 경쟁률을 확 줄이고 그 회차를 먹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멋진 한 줄평 많이 달아주시고요. 좀 베이스도 좀 많이 봐주세요. 자기가 찍고 자기도 안 본다 그러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저를 못 보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베이스 이펙트 시리즈 네. 계속됩니다. 기어 타임스, 더블 더블 타임스. 타임스.